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접종에 사용될 최소 잔여형 주사기 생산업체 풍림 파마텍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는 신화양행과 두원 메디텍도 함께 모셨습니다.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반 주사기는 백신 한 병으로 다섯 명을 접종하는 데 비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게 되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여섯 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의 효율을 고도화하여 백신을 20% 아끼게 되고 결국 백신 20%를 더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한 병당 한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 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풍림 파마텍과 진화양행 두원 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온 기업들입니다. 진화양행은 국내 최초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하여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풍림 파마텍은 국제 백신 기업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제 미국 FDA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선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두원 메디텍 역시 유럽과 동남아로부터 대규모 공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파마텍의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면에서 월등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요구 기준인 25마이크로리터보다 훨씬 적은 4마이크로리터 이하로 백신 잔류량을 줄였습니다. 해외의 까다로운 안전 성능까지 충족하여 지금 화이자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나라에서 2억 6천만 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FDA 인증에는 식약처와 함께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도움이 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고한성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풍림 파마텍은 국민들을 위해 12만 7천 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용될 것입니다. 진화양행과 두원 메디텍이 생산한 주사기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의 주사기 4천만 개를 구매했고 역시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과도 훌륭하지만 그 과정은 더 값집니다. 풍림 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 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검명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습니다. 정부도 한 팀이었습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스마트 공장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 승인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 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삭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 공장 지원, 규제 자유 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곧 더 많은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모든 면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희망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